자, 다음 한자는 또우입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이 또우는 그래, 손에서 나온 모양이라 한다네요. 그래, 손. 손이 이렇게 있다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또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한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또라는 뜻이 나왔는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는 낱말을 이루는 게 별로 없고, 이제 주로 문장 속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대학에 탕지 반명왈, 그래, 탕왕이 그 목욕하는 그 목욕통, 그래, 목욕대야에 새겨진 글에 이르기를 구일신이거든, 그래, 진실로 어느 날에 새로워졌거든, 일일신하고, 나날이 새롭게 하고, 우일신하라, 또, 나날이 새롭게 하라.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또 우자가 나온다 하네요. 그리고 또, 노자에도 이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읽어 놓겠습니다. 그래. 위학일이, 그래. 학문을 하면 나날이 이익이 늘어나고, 위도 일손, 도를 닦으면 나날이 들어지게 되나니. 그래.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몸과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요소들이 들어지게 되나니, 손지 우손, 들고 또 들면, 그런 마음의 그래 더러움들을, 또는 몸의 더러움을 들고 또 들면, 이지 무위, 행함이 없음에 이르게 되고, 그래. 그래서 이제 무위이 무불위, 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래. 인위적으로, 뭐,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에 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그런 행함이 없으면 그래 무불위 행하지 못함도 없습니다. 이래 나와 있네요. 그래 잘했습니다.